첫 번째 전복 요리를 찾아 나선 바로 이거. 아유, 보기만 해도 싱싱한 전복들. 여기 김조. 야. 제주에 오셨으면 제주다운 음식을 드셔야죠. 아니, 제주다운 음식이라고요? 전복과 문어를 즐기는 제주다운 음식. 살아있네, 살아있어요. 해물탕인가요? 관광객들이 제주도 놀러 오시면 제주도의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드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나는 음식들 중에 가장 맛있는 것들을 한 군데에 모으게 됐습니다. 그게 저희가 그 삼합이라고 이름 지어서 제주 삼합을 만들게 됐습니다. 신선한 문어와 전복, 이렇게 해산물뿐만 아니라 매콤하게 양념된 흑돼지 두루치기까지 오늘 한 번에 맛있겠네요. 즐길 수 있는 제주 삼합. 예, 성산 일출봉과 한라산을 올려서 삼합을 만들었습니다. 제주 삼합. 아이디어가 좋으시네요. 한번 살펴볼까요? 흑돼지는 매콤하게 이 터지고 전복도 버터에 살짝 볶아주세요. 게, 딱새우, 홍합, 소라 등 제주에서 만날 수 있는 각종 해산물들은 찐풍으로 직행. 아삭아삭 깊은 맛을 더해줄 숙주나물 역시 불맛 가득하게 볶아주고 제주도를 닮은 넓은 그릇 위에 하나씩 차례대로 올려주면 끝! 저 제주도네요. 아, 진짜. 그러게요. 그릇이 제주도예요. 아, 성산 일출봉. 성산 일출봉 올라왔네요. 네, 전복이 일출봉에 올라갔어요. 손님한테 나갈 준비 완료. 그리고 이어지는 화려한 퍼포먼스. 성산 일출봉 위에 살포시 얹어진 전복을 뜨거운 물에 짜게 펴주세요. 제대로 된 불맛을 내기 위해서 한 번 더 직화구이를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형태의 그 전복 직화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불맛이 나는 게 아주 맛있습니다. 성산 일출봉 위에서 맛있게 구워지는 전복. 제주 삼합은 다양한 음식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볼거리까지 선사하는데요. 아, 정말 보는 재미가 있네요. 화려한 퍼포먼스 같습니다. 아, 최고입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해요. 네, 너무 집에서 따라하시면 안 되겠어요. 한라산 같은 폭발하는 느낌이 있을 정도 약간 컨셉이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성산 일출봉이었고요. 이야. 성산 일출봉 아래 숨어있던 해산물들 등장. 물개 박수 치시네. 전복 직화구이도 직화구이지만 푸짐한 해산물들의 모습에 탄성이 절로 나는데요. 돼지고기와 문어 그리고 전복을 상추에 싸서 한 입에 쏙. 함께 나눠 먹을수록 더 맛있는 제주 삼합이랍니다. 아, 굉장히 담백하고요. 고소한 게 불맛이 나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처음 먹어본 맛인데요. 전복의 화려한 변신이라 할까요? 너무 맛있고 너무 좋습니다. 테이블 여기저기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볼쇼. 사람들 탄성 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식당 안에 가득 메우는데요. 그야말로 제주 음식의 종합 선물 세트. 해산물도 즐기고 돼지고기도 즐기고 다양하게 즐기는 제주 삼합입니다. 불맛이 확실히 나고요. 입에 착착 감기네요. 제주의 맛을 느끼시려면 제주 삼합 드세요.